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저 방금 전에 그 광고 듣기 전에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에 5명 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정확하게 좀 제가 설명 좀 들어봤습니다. 승객은 그 승객만 얘기를 한다면 4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까지 보면 5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5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빼고 제외하고 승객 4명까지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자.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밑줄을 그어볼 뉴스. 자, 국민의힘 본선 주자 4명 확정됐습니다. 이게 벌써 설정이 뜨겁습니다. 예. 네. 뭐지? 나경원 후보는 스스로를 나이팅게일. 그다음에 오신환 후보는 이제 나경원 후보를 나경영 이렇게 좀 서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상황 지금 당연히 뭐 이거 문제 본경선 진출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서로 비판 수위 높아지는 거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4명 본선 진출자 중에 예. 지금 선두를 달리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오신환 후보는 추격하는 입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공약 내용은 그런 겁니다. 서울에서 결혼해서 출산까지 한 그런 신혼 청년 부부에게 1억 1,700만 원까지 최대 이자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서울에서 결혼한 청년 신혼 부부 만 39세 미만이죠.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의 그 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어떤 의미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신환 후보는 이걸 아마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이해를 했던 모양이고, 예. 과거에 그 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아이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저출산 공약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빗대서 나경영이냐 이런 비판을 했던 거고, 예. 아마 이제 나경원 후보는 내 공약을 잘못 이해했다. 예. 모든 이제 39세 미만 그 신혼부부에게 무조건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연령은 39세 미만이고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의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그런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경우에 최대 1억 1,7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는 얘기죠. 예. 뭐 이런 어떤 그 반론을 주고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뭐 같은 당내이긴 하지만 경선이다 보니까 예. 서로 간의 공약 검증 과정에서 다소는 좀 이제 그 이 긴장감 있는 그런 비유도 오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그 본선 주자가 4명 가려졌기 때문에 3월 4일 날 후보를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예. 향후에도 이렇게 좀 이 정책과 관련해서 비전과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예. 예. 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 뭐 우리도 서울시장 후보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금태섭 안철수 회동 이거는 좀 반기는 듯한 예 그런 분위기더니 또 이런 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어떤 의중으로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기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한 거죠. 예. 금태섭 안철수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이기겠다라는 예.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지금 진행되는 그런 이 경쟁 상황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예. 긴장을 고조시키는 네.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 예. 워낙 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 능수능란한 분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예. 원샷 단일화도 제안을 했었고 뭐 일각에서는 입당 얘기도 오가고 했는데 결국에 상황이 정리되는 그 이 흐름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의도대로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단일화는 없다. 그 뒤에 가서 네. 단일화를 뭐 추진을 하더라도 해보자. 근데 이렇게 시간을 벌면 벌수록 큰 당 쪽의 이 구심력이라는 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당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애초부터 김종인 그 위원장은 이제 그런 점을 노렸던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좀 일찍이 추진하고 싶었으나 네. 현실적인 힘의 한계와 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완강한 그런 입장에 밀려서 제3지대 단일화로 일단은 후퇴했는데 아직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예. 야권 후보들 중에. 네네. 최근에 보면 유의미하게 그 관찰할 수 있는 대목이 여당 후보와 그 양강 구도로 경쟁했을 때 예.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떨어졌고 다자 구도에서도 줄곧 1위를 앞서다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예. 박영선 그 민주당 후보한테 1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로서는 다소 좀 마음이 급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종인 위원장은 하여튼 그 이 단일화 얘기 나왔을 때부터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마치 뭐 나중에 단일화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네네.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이제 좀 예. 그 많이 세우셨죠. 예. 그 안철수 후보가 첫 출마 일성이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예.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견제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당시 구도에서는 워낙 안철수 후보가 야당 야권 후보들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였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좀 노련한 대응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객관적으로는 좀 그렇게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런 상황은 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 4명의 그 이제 경선 본선 진출한 이 후보들은 좀 어쨌든 뭐 반길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신데 예. 당대표가 강하게 방어막을 치고 예. 안철수 후보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애초에는 국민의힘 경선이 과연 저게 그 안철수 후보의 바람에 네.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이런 이제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선은 좀 많이 바뀌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그 우상호, 정봉주 후보가 이제 나서서 범여권 단일화, 그 통합론 지금 물꼬를 트고 있는데, 근데 이 민주당의 지도부 쪽은 좀 그렇게 뚜렷한 어떤 뭐랄까요, 그 뭐 어떤 판단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신중한 상황이죠. 일단 우상호 후보는 앞서서 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예. 그 열민주당의 김진애 후보하고도 단일화 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봉주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네. 이게 당 차원에서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후보의 경선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내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열린민주당과 단일화와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예. 일단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는 당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막을 보면 상대적으로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그 강경 문 대통령 혹은 여권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좀 선명하고 높은 분들인데 예. 이제 그런 그 열린민주당의 색깔이 현재의 서울시장 선거 상황에 들어왔을 때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유리하겠느냐 이런 고심도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저거는 당과 당 차원의 단일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게 성사됐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예. 거는 좀 네. 섣부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경선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 박영선 그 후보가 되느냐 우상호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당과 당이 단일화를 하는 그런 협상이나 그런 과정은 경선 이후에 좀 새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 병가 내고 해외로. 자, 뭐 이런 헤드라인 뽑은 신문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병가 내고 가족여행 다녀왔다 스페인에. 뭐 비서진이 뭐 사유를 착각해서 뭐 기입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해명은 다소는 좀 뭐랄까요, 좀 공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무상으로 혹은 사적으로 외유를 하더라도 회기 중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국회 회기 중이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병가를 내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죠. 회기가 없고 하는 시기에 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그래서 이건 단지 사유의 문제가 아니고 사유를 병가로 냈느냐 아니면 뭐 그냥 휴가로 냈느냐 여행으로 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되는 회기 중에 이 병가를 내고서 사적인 어떤 해외 일정을 다녀왔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황희 후보자 보니까 그 20대 국회의원 하던 동안에 국회 회기 중에 뭐 출장 혹은 뭐 병가 이런 사유로 외유를 다녀온 일정들이 꽤 확인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아마 청문회에서 그에 대한 그 지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보자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그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문제대로 인정을 하고 또 잘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해명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게 뭐 보좌관이 착각해서 개인 휴가를 그냥 병가로 썼다 이런 변명은 너무 근색하고 문제 핵심은 일을 해야 되는 회기 중에 아니 뭐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 회기 중에 이런 사유를 들어서 사적인 해외 일정을 다녀왔다는 것은 비판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유라고 봅니다. 직장을 이탈한 거네요 보니까 근무한 그렇죠. 시간에. 근무지 이탈이죠. 자, 세 번째 빗줄 그어보겠습니다. 그 김명수 대 임성근. 자. 일단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명이 하신 거짓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겠는데 저 여야 지금 설전 뭐 계속 더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짓 해명을 했고 즉 다시 말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본인이 이 탄핵을 사유로 탄핵을 이유로 만류한 적이 없다 막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저는 그 이전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 녹취와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대법원장과 그 부장판사면 한 식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사법부에서 함께 근무를 해왔는데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청하러 가면서 그 내용을 녹취했다가 지금 이렇게 그 논란이 오가는 사이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글쎄 뭐랄까요. 한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본인으로서는 뭐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헌정사 초유에 판사 탄핵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있었던 그 이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이미 뭐 이제 이달 말이면 사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 대법원장과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를 아무리 그게 이제 공적인 일을 가지고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로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직을 허용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면 그 자체가 논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거짓말 논란은 빚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 한나라의 대법원장이 글쎄요 뭐 거짓말이 탄핵 사유이거나 그게 위헌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번에 체면을 굉장히 구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밑줄은 여기까지만 그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한국일보의 손성원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미얀마 지금 쿠데타 후에 그 시위가 좀 확산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2일 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이후 계속해서 지금 시위대 규모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2일에 열린 시위는 양곤 시내 일부 지역에서 단 몇 분간 돌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15분 이상 길게 이어졌고요. 시민 수십 명은 오후 8시쯤 일제히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들기며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6일에는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양곤 시내에 수천 명이 나와서 뭐 민주주의 승리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구금된 인사를 석방하라 촉구했다고 합니다. 예. 이 시위는 7일에도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이 전한 시위 동영상에는 그 차량이 많은 도심에서 시위대가 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상징색인 빨간색 머리띠 그리고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 네, 그렇습니다. 예.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태국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저항의 상징으로 유명해진 세 손가락 경례를 하기도 했고요. 시위대 행진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과 한 시민이 앞장선 시위대 여성을 안아주는 장면도 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산세인데요. 예. 6일에는 양곤 대학가로 항의 시위가 번졌고 양곤 국립대와 박원대 등 두 곳에서 각각 200명이 집회에 동참했고요. 7일에는 양곤에서 1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쿠데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날 시위 규모의 그 만 명 정도의 견적 보면 예. 하루 만에 급격히 증가한 것이죠. 예. 2007년 사프랑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결의 시위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위 막는 현장 경찰들한테는 그 시위에 대해서 뭐 일단 뭐 장미도 꽃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시위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부는 네. 총을 쏠 것인데 잘못하면. 네네. 그래서 지금 미얀마 군부는 이 같은 시위 확산 저지를 위해서 SNS 차단에 일단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어서 6일에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까지 모든 SNS를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위대가 평화적인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차단되기 전 SNS 중계 영상을 보면 거리의 시위대가 경찰이 뭐 가시철사를 치고 앞을 막자 방향을 돌리거나 이들과 거리를 두고 구호를 외치거나 예. 혹은 이 경찰들에게 다가가서 장미꽃을 달아주면서 국민의 편에 서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미아와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고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다만 부상자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BBC에 따르면 또 몰라민에서 총성이 들렸지만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과거에 많이 그 유혈 진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1988년 그리고 2007년 운동 당시에 군부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한 전례가 있습니다. 1988년 9월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3천여 명이 숨졌고요. 2007년 군정의 급격한 유가 현상으로 불거진 시위에서는 수백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부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도 쿠데타 당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를 하면서도 비폭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저 미얀마 현대사는 또 뭐 한마디로 쿠데타로 얼룩졌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얼마나 그렇게 심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지금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미얀마는 독립을 했습니다. 예.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엎어지고 그렇게 들어선 또 다른 군사정권이 또 쿠데타로 엎어지고 이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독립 후에 14년 만인 1962년에는 내윈 육군 총사령관이 역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53년간 군사독재에 신음을 했고요. 이후 1988년 3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88 항쟁인데요. 당시에는 시민 3천 명이 총에 사망하고 1만 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 참상을 목격하면서부터 예. 이제 민주화 운동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고요. 예. 이때 연설로 시민의 주목을 받은 아웅산 수치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을 세우는데 힘을 보탰고 첫 총비서가 됐습니다. 예. 그해 9월 18일 또 다른 군인인 소마왕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또 다시 잡고요. 그때도 또다시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이 가택 연금이 유명하잖아요, 또.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듬해인 1989년 7월에 가택연금이 처해졌고요. 그럼에도 1990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또 압승을 거두었고 하지만 또 군사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예. 오히려 지도부 등에 있던 수백 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듬해에 또 이제 아웅산 수치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1991년? 시상식에는 예. 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 듣자 하니까 또 당시 남편이 그 타계했을 때도 못 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가지 못했고요. 2003년에 또다시 같은 연금 조치가 취해졌고 2010년에서야 예. 자유의 몸이 됐고요. 2015년 11월에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역사적인 정권 조치를 이뤄냈고 예.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또 압승을 했지만 이번에 그 군부가 이것에 좀 위협을 느꼈는지 기어이 네. 무력으로 정권 탈취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로 좀 넘어가 볼까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시위가 들끓고 있죠. 그 나발리, 그러니까 이제 그 야권 인사 아닙니까? 나발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이것도 지금 막 거세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일이죠. 모스크바 법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자유로운 상황인데 가두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앞서 나발리는 지난해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테러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예. 또 독일에서 치료받고 회복을 했었는데 예. 지난달 17일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또 체포가 됐고요. 이때 뭐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이 독살 시도에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시위가 지금 뭐 언뜻 보기엔 그냥 나발리 석방 요구하는 시위인데 이게 민생 불만 요렇게까지 좀 폭발되면서 이제 반정부 투쟁으로 좀 확산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시위는 단순히 뭐 석방 요구, 인권 침해 비판 이런 지엽적인 수준을 넘어섰고요. 뭐 생활 수준 저하, 뭐 감염병 사태,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예, 이번 예. 나발리 체포가 경종을 울려서 더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서방국가의 제재로 지금 외국인 투자가 러시아에 대해서 줄어들었고 산유국으로서의 위상도 저유가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실제 임금 감소를 경험한 시민들이 예. 이제 푸틴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뭐 친푸틴 성향 도시에서도 이렇게 시위가 뭐 거세다고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네. 실제 그 유가가 하락이 심했습니까? 러시아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국 경제는 유가 급락으로 5.5% 역성장이 예상됐었고요. 예. 이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그 서방 국가의 계속된 제재로 2019년 성장률도 1.1%에 그쳤습니다. 예, 제재라는 건 저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제재였죠? 예. 네, 맞습니다. 자, 푸틴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네, 지난달 31일 12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려서 총 5천 명 넘게 체포가 됐고요. 예. 이 일에도 나발리 공판을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자 지금 나발리 지지자 750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또 이 탄압을 서방 국가들이 비난하자 보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뭐 스웨덴, 폴란드, 독일 이런 불특정 다수의 외교관들을 페르소나 농그라타,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외교관들 추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손성훈 기자였습니다.